얘기했잖아요. 1일 7강 왜? 야, 최수진. 1일 7강. 네. 여러분. 야, 최수진. 1일 1강 많이 모자랍니다. 야, 오겹살. 주중에는 3강. 야, 흑돼지. 야, 최양락. 내가 그렇게 부르지 말랬지. 뒤질래 진짜. 그러게 누가 단발로 자르래. 난 단발할 머리라도 있지. 머리도 없는 새끼가. 다리깡으로 다 밀어버리기 전에 아가리 닫아라. 니나 닫어. 아가리에서 10년 묵은 박쥐 오줌 냄새 나는 새끼야. 응, 네 정수리 냄새보다 향긋해. 응, 닌 머리 없어서 정수리 어딘지도 못 찾아. 야! 아이고, 이것들이 또 쳐싸우고 있네. 또 왜 그려? 아, 이 새끼가 먼저 시비 걸잖아. 아니, 내가 언제 시비 걸었어? 계속 부르는데 네가 나 무시했잖아. 넌 수진이를 뭐하러 불렀는데? 숨 쉬면 아가리에서 썩은 내 나니까 숨 쉬지 말라고 하려고요. 그럼 시비 건 거 맞잖아, 새끼야. 네 아가리 냄새가 더 역겨워, 이 하수구 찌끄레기 같은 새끼야. 아이고, 수진아. 너 오빠한테 말 좀 이쁘게 해. 오라버니 구취가 훨씬 더 역겹답니다. 죽통에 스트레이트로 팔콘 펀치 쳐맞기 싫으시면 아갈통을 여물어주세요. 그래, 그렇게 이쁘게 말해야지. 하여튼 니들은 진짜 무슨 전생에 원수를 졌냐? 대체 누굴 닮아서 이렇게 남매가 사이가 안 좋은겨? 응, 오빠 왜? 미영아, 잘 지내지? 에이, 요즘 코로나 때문에 참 시국이 어지러운데. 어, 쓸데없는 개소리 짓거리지 말고 본론만 말해. 어, 그래. 혹시 돈 좀 빌려줄 수 있... 이 새끼는 아직도 정신 못 차렸네. 개똥벌레 똥꼬털 같은 새끼가. 아무튼 남매끼리 친하게 지내란 말이야. 알았어? 아이, 뭐 볼만한 것도 없고 심심하네. 이럴 땐 최수진 놀리는 게 꿀잼인데. 어? 뭐야? 뭐야? 이 새끼 남친 생겼나? 심심했는데 잘 됐다. 여보세요. 어? 뭐야? 이거 수진이 핸드폰 아니에요? 네, 수진이 폰 맞는데요. 뭐? 너 뭐야 이 새끼야? 수진이 어딨어? 수진이 씻으러 갔는데. 뭐? 너 누군데 이 새끼야? 나 어제 수진이 집에서 같이 잔 사람인데. 야이 개씨! 아주 그냥... 어? 야! 남의 핸드폰 갖고 뭐해! 아니, 전화 왔길래 대신 받아줬지. 너 남친 생겼냐? 아이, 내놔! 여보세요? 수홍아! 아니, 수홍아, 그게 아니라... 아니, 수홍아, 바람이 아니라... 아니, 방금 그 새끼가 누구냐면... 수홍아! 아니, 진짜... 우리 오빠라고! 어, 개새끼... 아니, 친오빠... 그래, 친오빠가 장난친 거라고. 어. 하... 남친이 오빠 바꿔달래. 여보세요? 인사드립니다, 형님! 수진이 남자친구, 이수홍입니다! 어, 이수홍이! 나는 이연의 반댈세. 죄송합니다, 형님! 진짜 오빠분이신 줄 모르고! 아니, 내 여동생을 위해서가 아니라 자네를 위해서 반대하는 거야. 네? 그게 무슨... 우리 수진이가 어떤 여자냐면 자그마치 트름과 방구와 똥을 한 번에 처리할 수 있는... 뭔 개소리야, 이 새끼야! 너 내 핸드폰 들고 뭐하냐? 님 뒤졌어. 네 여친한테 전화 오는 순간 나도 네 실체를 철저히 까발려 줄 거야. 나 여친 없는데? 맞다. 이 새끼한테 여친 있을 리가 없지. 내가 이럴 줄 알고 일부러 여친 안 만든 거야, 이년아. 못 만든 거면서 안 만든 척하지 마, 한심한 새끼야. 아무튼 너 여친 생기면 보자. 아, 그래서 수십 년 동안 여친이 안 생기셔서 여동생분을 못 보신 거군요. 예, 여친 생기면 보자고 했는데 여친이 안 생겨서 볼 수가 없더라고요. 그러면 이제 여친이 생기셔서 여동생을 찾으러 나오신 건가요? 예, 맞습니다. 제 나이 여든에 드디어 여자친구가 생겼어요. 아이고, 정말 축하드립니다. 그럼 이제 여기서 여동생 이름을 한번 불러보시겠어요? 예, 수진아. 좀 더 크게 불러보세요. 한 번 더 크게. 수진아! 수진아! 오빠! 아이고, 수진아! 60년이 지났어도 네 아가리 썩은 애는 여전하구나! 오빠도 그 추한 면상이랑 역겨운 인성은 여전하구먼! 드디어 여친이 생긴겨? 잉! 너 보여주려고 여친하고 같이 나왔어! 아이고, 그랴? 여친이 어딨어? 어, 인사요! 내 여친 에리카짱이요! 안녕하십니까! 최상진 씨의 영원한 동반자 에리카입니다. 아이고, 사람 새끼 같지도 않은 짓만 골라서 하더만 결국 사람도 아닌 것이랑 사귀어 부렀구먼. 네가 뭘 알아, 이년아? 에리카 짱하고 나는 영혼의 동반자요. 미쳤습니까, 휴먼? 아무튼 오빠, 내가 지난 긴 세월 동안 오빠한테 꼭 하고픈 말이 있었는디 오늘에서야 드디어 그 말을 할 수 있겠어. 뭐? 무슨 말이 하고 싶었는데? 내가 정말 오빠를 못 보게 되기 전에 이 말을 미리 못한 것이 어찌나 한이었는지. 이 오빠가
빨리 여친을 사귀어서 얼른 너하고 봤어야 했는데 못난 오빠라 미안여. 괜찮여 오빠. 어쨌든 결국은 이렇게 만났잖여. 그려 무슨 말이 하고 싶었던겨? 우리 중딩 때 오빠가 맨날 밤새서 메이플 하면서 만렙까지 키웠던 캐릭터 있잖여. 근데 그거 해킹당해서 그 캐릭 삭제됐잖여. 그랬지. 그때 얼마나 울었는지. 그거 사실 내가 삭제했어. 이런 개씨.